이거 먹는 건가? 이것도 먹는 건가? 아니야, 왜냐 먹었지? 건물이 왜 이렇게 이쁘지? 그치. 제가 연남동을 평소에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여기가 근처에 맛집도 되게 많고 카페도 진짜 많고. 여기 건물이 너무 예뻐서 갑자기 목표가 생겼어요. 꿈이 생겼어요. 뭔데? 건물주. 저도 사실 연남 되게 자주 와봤었는데 제가 여기서 햄버거도 먹었었고 파스타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는 덮밥집이 있거든요, 길 가다 보면. 진짜 연남은 이렇게 다양하게 맛있는 게 너무 많아. 우와, 귀여워.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너무 귀엽다. 진짜 맛있어 보이는 맛집들이 많아요. 맞아요. 어, 여긴 좀 한옥 느낌도 나요.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진짜 다 예뻐. 저 같은 즉흥형에게 딱 맞는 그런 골목인 것 같아요. 우리 선유가 근데 아주 좋아하겠다. 맞아요. 근데 이게 맛집뿐만 아니고 소품샵도 저 진짜 많이 왔었어요. 소품샵 진짜 좋아하는데. 예쁘다. 네. 딱 마침 소품샵이. 아, 소품샵. 한동안 방 꾸미는 거에 제가 엄청 꽂혀가지고 이런 소품샵에서 뭘 엄청 많이 사들고 가서 방을 막 꾸몄어요. 어, 여기도 사진 찍는 데다. 진짜 많아요. 나중에 근데 멤버들 다 같이 오면 더 재밌겠다. 너무 좋겠다, 너무 진짜. 너무 좋아. 그럼 사진 찍고 딱 여기 카페 가서 딱 먹고 저기 소품샵 가서 좋아. 소품 사고. 좋아. 왜 이렇게 넓게 많네, 되게. 그치? 어, 선유 연남 처음인가? 네. 어때요, 그런 거? 신세계지? 저야 너무 좋아요. 와, 여기 대박. 거리 분위기 대박. 우리 여기 사진 찍을까? 모아이다. 아닌가? 모아이 석상? 모아이 석상이 왜 여기 있지? 선유가 같이 코 사진 찍어. 코 진짜 높아. 사진 찍어줄까, 선유야? 저요? 선유가 우리 선유가 사진 찍고 있습니다. 저의 남자친구예요. 어? 클리키 울어. 아, 이렇게 눈 감아. 예쁘다. 마음에 안 든다. 마음에 안 든다고 합니다. 마음에 안 들면 삭제. 우리 그거 찍자. 그거 인생 메이크업 같은 거 찍어가지고. 아, 너무 좋아. 새벽에 수척할 수 있는 거 만들자. 좋아요. 저 이런 분위기 진짜 좋아하거든요. 나도. 아, 근데 그거 따뜻해. 어, 파스타. 제가 파스타를 진짜 좋아해요. 무슨 파스타예요? 좋아해요? 저는 크림 파스타도 좋아하고 토마토 파스타도 좋아하고. 와, 여기 너무 예뻐요. 응. 여기 너무 분위기 있다. 감성 있다. 어딜 봐도 하플이야, 여기는. 그니까. 에그타르트. 에그타르트. 너무 배고파. 아, 진짜 배 아파. 배고파서 배 아프다, 진짜. 이거 형수 언니가 도자기 그린 거랑 비슷하게. 어, 잠깐만. 내 얼굴이랑 비슷하다는 거잖아. 날씨가 따라줬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날씨가 좋았다. 피자. 아니, 근데 진짜 어디를 들어가도 다 예뻐. 저 여기 사진 찍어주세요. 좋아. 언니가 연남 바이브를 좀 안 해. 데뷔 전에 이제 친구들이랑 와서 놀았던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데뷔하고는 거의 처음. 우리 인생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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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자. 우리 사진을 찍어볼까요? 좋아요. 즉흥적. 놀러 오면 무조건 찍어야 돼. 와. 맞아, 이거는 국룰이야. 핸드폰이랑 다르다고. 고고고고고고고. 우와, 우리 이것도 하자 이거. 아, 형수 언니가 센터. 아하. 아까 도자기 대회에서 1등을 했기 때문이죠. 오 마이 갓. 처음에 어떻게 할까? 아이디어. 뭘고? 우리 더 왼쪽 얼굴 돌리는 거. 꽃가루 던져볼까? 좋아. 자. 하나, 2초일 때 딱 던지면 잘 나온대요. 4, 4. 던져! 이거는 여기서 꽃가루를 던질게요. 좋아. 그래서, 자. 너무 신나! 던진다! 한다, 한다! 아. 시작! 던져! 웃어! 혹시? 어쩌다. 귀여워.
근데 이렇게 타이머 하려면 리모컨 왜 들고 있는데? 아 그러게? 아 이쁘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나왔어. 가을을 주제로 케이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좋아요. 또 저희가 평소에 케이크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아, 근데 이게 또 초코 시트 케이크라 들었는데 너무 좋아요. 또 예쁘게 만들어 볼까요? 좋아요. 네. 클래시 멤버들도 7명이 다 있었으면 좋겠고 우와. 나무나 낙엽 같은 걸 표현해도 아까 우리가 걸어온 길을 그려도 예쁠 것 같아. 오 너무 너무 예쁘겠다. 클래시 7명 이렇게. 아 좋아. 우리가 지금 3명이잖아. 네. 동시에 꾸미면 정신없으니까 한 명씩 꾸미고 피드백 해주는 걸로 하자. 오 좋아요. 그럼 바로 만들어볼까요? 바로 가자. 고민할 것도 없이 가보자. 가야지. 자 이제 저부터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저희가 조종할게요. 삐릭삐릭. 뭘 먼저 어떻게 할까? 큰 친구들부터 틀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왕관이랑 리본부터. 리본을 앞쪽에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오 좋아. 왜냐면 왕관이 중간이니까. 그래. 어떻게 하자 그러면? 왕관 어디다 넣을까요? 중간에 넣는 좋을까? 넣었어. 이런 건 고민 없이. 그러니까. 오 벌써 예뻐. 가을을 표현해야 되니까. 클래시 무. 근데 여기서 제가 로봇이지만 의견을 해도 될까요? 네. 이걸 먼저 뿌리고 클래시를 뿌려야 클래시가 안 덮이지 않을까요? 오. 네. 클래시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어떻게 뿌릴까 이거를? 왕관 주변을 뿌릴까요? 솔솔솔솔. 손맛이? 네. 그 주변에 이렇게. 오 예쁘다. 예뻐. 어. 괜찮아요. 띠로리. 커버 가네. 오델라였어. 무슨 맛일까? 근데 막 풀맛 나는 거 아니야 갑자기? 에이 녹차 맛 아닐까? 냥. 예쁘다. 와. 길을 그려볼까요 제가? 좋아요. 네. 아 조종 나가는 입장이지. 가만히 있겠습니다. 아. 크림을 이렇게. 아 크림을 짜주시면 되겠네. 하얀색 크림. 이거, 왜냐면 아, 이거 글씨니까. 좋아. 케이크를 둘러주세요. 여기요? 위에? 또잉 케이크 뭔지 아시죠? 또잉. 우와! 잘한 걸 찾았습니다. 좀 하는구만? 케이크 만들기를 좀 했었지. 뭔가 가을 같은 느낌이 살짝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가을 하면 떠오르는 색깔이 진짜 칙칙하면서도 약간 센치 따뜻하면서도 오 언니 고수 같다. 네 그... 제가 케이크 만들기 좀 했었거든요. 지금 네 명이다. 와오 너무 예쁘던데? 그럴싸해 지금. 응. 아 이제 전해요? 맞아요. 일단 저는 길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길이요? 클래시를 여기다가 해도 예쁘겠다. 왜냐면 여기는 꾸미는 거니까. 클래시부터 그럼 한번 제가 붙여볼게요. 예쁘게 만들어주시죠. 네? 여기요. 좋은 생각이 났어요. 그게 없잖아요. 땡땡. 어. 그거를 요걸로 해요. 클래시의 그 흰색? 뭐냐? 그걸 뭐라 하냐? 콜론. 콜론이 있거든요. 콜론을 흰색 펜으로 표현하겠습니다. 화이팅! 오, 한 손으로 잘한다. 우와! 우와! 예쁘다! 난 천재야. 잘했다! 언니 천재였어. 와, 너무 예쁘다. 우와! 너무 예쁘다! 와! 난 천재야! 맞아, 선이는 천재야. 아, 아까 우리가 걸어섰던 강아지 발바닥. 발바닥을 한번 예쁘게 넣어주세요. 막 이런 곳에 따지고. 응, 아, 그 위쪽에는 이렇게 넣을 것 같아. 귀여워. 너무 좋아. 아니, 우리가 뭐 이렇게 뿌듯해 하는 건데. 그러니까. 너무 뿌듯해. 지금 미칠 것 같아, 나 지금. 너무 미쳐. 너무 자랑스러워. 아직 이렇게 하면 가을이 티가 안 나니까 펜으로 뭘 나무. 해보자. 나무를 그려드릴까요? 여기 옆에서 그려도 예쁠 것 같아서 어렵겠죠? 해줘 가능해? 여기? 네. 나무를 여기에? 과연 해주가 나무를 잘 그릴 수 있을지? 띠로리 띠로리 떠러러러 아니야! 이 정도는 괜찮은걸? 이거 휘핑크림으로 그냥 덮어보자. 어때? 좋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이 옆에 한번 흐를 것 같긴 한데 그냥 할까요? 일단 해보는 거지 뭐. 오! 천재인 것 같아요 저. 와! 미쳤어! 와! 나뭇가지! 여러분! 예쁘죠? 가을이죠 가을! 재능을 찾았어요. 이거를 쭉쭉쭉쭉쭉 해도 예쁠 것 같은데? 그니까. 오!
꼭. 과연 슬래시에게 어떤 일이 왔을까요? 아 여러분 잠시만요. 나무 장발이야. 어, 뭐죠? 나무를 수습해주세요. 야 오히려 좋아. 좋아. 짠! 나무입니다! 괜찮아요. 야, 괜찮아. 휘핑크림으로 다 가려버리면 저희 되거든요. 저희 선유가 있거든요. 네. 선유야, 부탁한다. 선유, 가을을 완벽히 표현해줘. 선유야. 오 마이 갓. 이 휘핑크림으로 여기다 덮어버리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근데 이거 나 괜찮다 생각해. 진짜요? 전혀 개성 없어. 이게요? 이거 옆에다가 이렇게 해. 근데 나는 가을을 표현, 그 아까 우리 걸어온 길 표현했으면 좋겠어. 아, 여기. 내가 이걸 뿌리는 거 있어. 오케이. 어떻게 하게? 할 수 있어. 길을... 그냥 이렇게 일단 하고 어떻게든 하고. 이렇게 길 이렇게 해서. 뭔지 알지? 꼬불꼬불. 꼬불꼬불게. 언니가 선율 믿어? 오류 통신인 것 같은데? 선율은 그림을 잘 그리니까. 쭉 짜면서. 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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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쭉 짜면서. 허, 살짝 이렇게. 내가 너무 일자가 안 됐으니까. 어디서? 너무 꼬불꼬불하지 않을게. 되게 넓은 길이다. 클래식 갈 길이 넓다는 거죠? 맞아요. 길 안을 스프링클로 가득 채워볼까요? 좋아요. 어머 까득까득. 어렵다. 이렇게 손을 부어요? 아니요. 우리 손도 닦았잖아. 맞아. 이제 알지? 아주 열심히 닦았어. 비누칠 100번 했어. 근데 여기를 좀 가득 채워주세요. 그걸로. 넨. 아 내 나무가 어떡해. 나무 계속 있다니까? 계속 없어요. 너 덕분에, 아, 너 덕분에 가을 같아. 이게 가을이지. 어? 내 이름은 코난 탐정이죠. 오. 이와 중에 개인기까지 선보이는 우리 막내. 난 천재야. 아 이게 그냥 종이구나. 오? 슈가가 아니구나. 먹는 게 아니라서. 뜯는 건가? 이거 먹는 거 아니야? 이거 맞나? 하고 있어? 근데 여기 덩덩덩 올릴까? 그래? 올렸어. 알았어. 뭔가 가을이랑 점점 멀어지는 것 같긴 한데. 하늘! 천고마비. 아 구름? 응. 어. 저희가 오늘 또 하늘이 엄청 예뻤잖아요. 맞아. 구름을 위에 많이 그려주세요. 한 세 개? 옷에 묻은 거 같은 건 기분 탓인가? 아닌데? 다 묻었어? 괜찮아. 괜찮아요? 끝낼까 이렇게? 그래. 어! 스프링클 조금! 마지막. 어떻게 해요? 왕관을 부릴까요? 이번에는 선유 하모씨로. 하트 할래. 나 처음 보는 게임인데요. 됐다! 구름 다 했다. 자, 나뭇잎 마지막으로 그릴게요. 실고. 지금 이렇게 어, 언니 뭐해요? 너 뭐해? 끝! 와! 이렇게 저희 클래식 케이크가 완성되었습니다. 네, 일단 저희 클래식 케이크의 주제는 가을과 클래식인데요. 네. 가을을 표현하기 위해 이렇게 초록색 그 스프링클을 뿌려줬고 저희가 아까 걸어온 길, 그리고 걸어오면서 봤던 아주 예쁜 하늘, 그리고 산책하는 강아지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강아지 발바닥, 마지막으로 저희가 찍은 인생네 컷을 표현해봤습니다. 그리고 클래식은 하나니까 비록 오늘은 세 명이서 봤지만 마음만큼 함께이기 때문에 이렇게 클래식 알파벳으로 적어봤어요. 저희 이번에 신곡 가사에 퀸이라는 가사가 있어서 왕관을 넣어봤고요. 여기는 나무를 그리려다가 실패해서 아주 송송하게 휘핑크림을 또 넣어봤습니다. 네, 멤버들이 봤을 때 어떻게 말할 것 같나요? 왜 그랬냐? 하고 하지 않으니까. 케이크가 왜 이래요? 무슨 짓을 한 거야? 나 안 먹을래. 먹을라 했는데. 입맛 떨어. 이거 혜주 언니가 만들었죠? 이럴 것 같아요. 혜주 취향이야. 아, 그럴 것 같아. 친구들아, 우리는 최선을 다했단다. 맞아. 최선을 다했어. 우리는 클래식 담았는데. 또 이게 맛이 어떨지 너무 궁금하고. 맛은 완전 맛있을 것 같아. 맛도 과연 가을 할지. 아 뭐 저희가 안 먹어볼 수 없겠죠? 좋아. 예뻐. 뿅. 와. 자 불을 붙여볼게요. 오. 할 수 있어요? 네. 오. 조심하세요. 네. 하나 둘 셋. 어부마돌 화이팅. 클래식 화이팅. 하나 둘 셋. 자 그럼 빼고. 이거 먹는 건가? 아닙니다. 그럼 이것도 먹는 건가? 아니야, 얘들아, 먹을라 먹지 마! 클래식. 우와! 땜빵이다. 자, 선유가 잘라볼까? 넹! 짠짜롱! 잘 자른데. 우와, 초코펜 굳었다. 그리고 짠. 한번 네 조각이니까 세 조각은 저희가 먹고 한 조각은 우리
누구요? 짝질문. 다들 눈을 막 피하시는데. 잘 먹겠습니다. 자, 과연 맛은 어떨지? 근데 맛은 다 안 할 거예요. 조용히 해. 조이가 너무 맛있게 잘 만들었네요. 아, 이렇게 해야 돼? 네. 클라씨가 만들어서 더 맛있는 케이크입니다. 아, 너무 맛있다. 우리가 만들어서 맛있는 건 아니겠지, 근데? 유치장 케이크 잘하시네. 유치장 케이크 잘하시네. 먹방 찍으러 왔어. 배부르게 계속 들어가네. 제가 지금 나무를 먹고 있거든요. 해주고 만든 나무? 몹시 다네요. 진짜 느끼하겠다. 얼마나 맛있게요. 너무 맛있어요. 과일 같아요. 그죠? 조금 덜어낼까? 과일이다. 오늘 진짜 힘들었어. 어디? 형님? 신발에. 어머! 하지만 아무도 닦을 생각을 안 하네. 엉망진창이다. 엉망진창. 선유는 연남 처음 와보잖아. 네. 어떤 게 제일 선유는 인상 깊었어? 이렇게 예쁜 골목이랑 구경거리가 많은 곳인 줄 몰랐고 나중에는 다 같이 한번 오고 싶어. 놀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생각보다 그냥 다 좋았어. 저는 골목의 아기자기한 분위기랑 가게들이랑 구석구석마다 다른 분위기를 갖고 있거든요. 그거 보는 게 너무 재밌었고 뭔가 가을바람을 맞으면서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게 아 이런 게 바로 소소한 행복이구나라는 맞아요. 소확행. 마지막에 이렇게 맛있는 케이크까지 마무리하니까 아주 오늘 소소한 파티한 기분? 하루를 확실하게 마무리하는 기분이에요. 여러분들도 연남 골목 꼭 오세요. 꼭! 저희가 오늘 체험한 코스를 여러분들 똑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 그럼 인사 드릴까요, 저희? 벌써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클라시였습니다.